야, 자기야, 오이 좀 봐봐. 한 40cm는 자란 것 같고. 자, 여기 봐봐. 야, 오이가요, 너무너무 그냥 튼실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자, 여기로 딴 쪽으로 왔는데요. 야, 오이가 이 정도는 돼이죠. 자, 굵기도 되게 굵고, 자, 위풍당당하게, 땅에 꽂혀서, 야, 봐봐. 자기야, 여기 쑥스러워 갔어. 야, 땅에 꽂혀가지고, 흐뭇한 거 봐. 꽂혀가지고, 비닐을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당당한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이쪽에도요, 아, 진짜 일자로 쫙 와우, 뻗어갖고 땅에 와우, 꽂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반듯하다. 야, 고도다, 오이가, 고도. 자기야, 어떻게 이렇게 야, 얘는 반듯, 마음이 고도. 야, 자, 나를 나 닮아서 닮았어, 나 닮았어. 자기라는 거야? 나 닮은 거야. 야, 우리 여보를 닮아서 진짜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그냥 쭉, 그냥 일자로 뻗어 있고, 야, 난 이런 당당한 모습이 좋다니까.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꽂는 거, 땅에다 딱 꽂혀 있는 모습. 야, 당당하게, 당당한 모습이 꽂아. 그저 꽂어. 그렇지. 자, 아, 당당한 모습이, 아, 보기 좋고, 어떻게 보면은 식물한테 존경심이 갑니다. 아우, 그치, 뭐. 자, 지금요, 여기 달려 있는 오이는, 가시 오이, 여름 오이, 아, 삼척 얘딱 오이입니다. 맛있겠다. 아. 어우, 맛있겠다. 근데 자, 못 여기도 먹어. 아, 이렇게 따스워. 달려 있고요. 자, 어딨어? 어디 있는 거? 아, 얘는요, 딱 아, 얘는 진짜 맛있겠다.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내일 모레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자, 오늘 시간, 저기 한번 이거 딱 보여드려 봐. 자, 여기에 있는 오이는요, 무슨 오이냐면은, 다다귀 오이입니다. 다다귀 오이. 야, 진짜, 여기, 원래 여보, 오이가 하나, 마디마다 다 달렸지. 마디 오이. 하나, 마디.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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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마디까지. 여기 열두 마디까지 다 달려있습니다. 그럼 쟤는 삼척 오이는 얘는 많이 달려있는데, 자, 이 삼척 오이를 얘는 보시면은요, 마디마디 아니네. 마디마디가 달려있지 않고, 여긴 두개 달렸고, 여기 퐁당퐁당 떨어져 있고, 여기 조금 달리기 그러네. 시작하고, 몰랐어. 나 계속 다 나오는 줄 알았어, 오이는.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뜨문뜨문 달렸고요. 숯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저게 밑에 마디 오이 맞구나. 여기 숯꽃입니다. 숯꽃. 저기 오이 숯꽃.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숯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이가 많이 달리지 않고 숯꽃이 많이 피었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자 오이가 숯꽃만 피고 많이 달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이가 도대체 왜 수컷만 피고 오이는 제대로 달리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자, 제가 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래서 오이가 안 달리는구나. 저래서 오이가 안 달리는구나.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제가 농약사 형님하고 아주 친한데 그 형님한테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자, 가장 큰 원인은요. 맨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제가 머리가 원래는 좋은데 그냥 한 번만 딱 보면 그냥 훅 트는데요.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그냥 막 헷갈려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앉아봐. 아유, 자식, 마음에 들지 않냐? 마음에 안 들어. 늙어서 크면 뭐요, 두꺼우면 뭐요, 맏대가 늙어서 늙었는데. 식감이 없이 힘이 없는 걸? 그렇지. 아, 자, 일단요, 발발해. 오이가 수컷만 피고 오이가 잘 달리지 않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는 물과 영양분이 많아서 이제 얘네가 물과 영양분을 쭉쭉쭉쭉 빨아먹어요. 빨아먹고 위로만 자라려고 합니다. 자, 거기엔 질소들도 많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모든 식물이 위로 쭉쭉 자라면은 그게 영양생장입니다. 자, 그러면 영양생장으로도 치우치게 되다 보면은 이런 오이 생식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생식생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생식생장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수분이 너무 없어서 물과 영양분을 못 빨아먹고 막 그래서 꽃도 막 안꽃이 안 피고 또 수꽃이 또 피는 이유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온 스트레스.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뜨겁거나 낮거나
낫진 않잖아 지금. 자 너무 뜨거워서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오이 암꽃이 피지 않고 또 수꽃이 피는 이유가 또 하나 있고요. 또 근데요 이런 이유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또 품종에 따라서도 그런다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농약사 사장 그 형님하고 아 오이가 수꽃이 피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물 영양분 뭐 영양생장 뭐 기온 스트레스 품종 자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어나봐. 자 여기를 이 오이를 정식을 하고 얘네가 이만큼 자랐어요. 자라기 시작하는데 야 이상하게 오이가 달리지 않고 수꽃만 바글바글 피었어요.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근데 여기 위에를 봤어요. 위에를 봤는데 얘는 산초고 저기입니다. 다다기 오이 딱 보니까요 마디마디마다 막 달렸어요. 여기서부터 야 그러면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물 영양분 다 조건이 똑같잖아요. 근데 왜 얘는 안 달리고 얘는 많이 달렸을까요? 그러면은 품종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품종도 그냥 그렇고 뭐 온도도 아니고 뭐 땅속에 물과 영양분 수분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 그 세 가지 중에 이유가 하나 있으면은 똑같이 안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어? 똑같이 관수해 갖고 물 주고 똑같은 데다가 똑같은 연면시비 영양제에다가 다 했는데 얘네는 많이 달리고 왜 얘네는 많이 안 달렸을까요? 의문이잖아. 아니 왜? 아니, 오이도 그 때에 맞는 품종 있잖아. 얘는 더울 때 심어야지 잘 자라는 거고 그걸... 얘는 봄에 심어야지 그지? 잘 자라는 자, 거고 그 우리 여보가요 딱 집어서 말했는데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앉아. 자 오이가 수꽃만 피고 오이가 잘 안 달리고 그러는 건요 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 여보 잘못도 아니고 서방님 잘못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 여기 위에 달려 있는 오이 있잖아요 이거. 자 저거는 봄에 파종해서 심는 정식을 하는 다다기 오이입니다. 마디 오이. 자 마디 오이는요 자 제가 형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근처에 다다기 오이를 갖다가 맨 처음에 봄에 심어서 오이를 쫙 땄어요. 따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 다다기 오이는 봄에 심고 약간 추울 때 파종을 하고 정식을 해서 따는 오이잖아요. 자 근데 이 지역에서 제가 있는 곳이 경기도 화성인데 지금 이맘때 저 오이를 갖다가 씨앗을 파종을 해서 발화가 돼서 나오면 정식을 해서 심잖아요. 자 얘는 날씨가 약간 차가울 때 파종을 하고 정식을 해서 심는 오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날씨가 뜨겁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지금 파종을 해서 정식해서 밭에 심잖아요. 그럼 오이가 별로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름에도 오이를 계속 다다기 오이로다가 판매를 하고 싶은 전문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파종을 한 오이 모종이 아닌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 강원도가 여기도 약간 밤 써늘해잖아. 높은 데는 아직까지 밤 십몇 도밖에 안 되잖아. 그런 곳에서 파종을 해서 모종을 만들어 온 오이 모종을 사와서 여기서 정식을 해서 심으면요 오이가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 이 가시오이가 여름오이잖아요. 여름오이. 근데 왜 안 달릴까? 저도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얘는 날씨가 뜨거울 때 그러니까 한 6월달 정도에 파종을 해서 한 7월달에 정식을 해야 이제 얘는 뜨거운 여름에 잘 버티는 오이 여기 위에 있는 오이는 약간 서늘할 때 기온이 낮을 때 파종을 해서 심으면 잘 버티는 오이 그러니까 여름오이, 봄오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6월달 정도에 파종을 하면 좋은데 욕심에 빨리 따먹고 싶어서 5월달에 약간 밤기온이 서늘할 때 파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밤기온이 높을 때 파종을 해야 파종을 하고 정식을 해야 많이 달리는 품종인데 약간 서늘할 때 얘는 했잖아요. 반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수꽃이 많이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이가 수꽃이 많이 피고 오이가 안 달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요 약간 일시적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거. 자 요거는 일찍 심어서 밑에는 많이 안 달렸는데 얘네가
따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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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요 오이가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봐봐 여기. 그러긴 하다. 여기까지는 위에는 막 달렸네. 봐봐 여기 하나 달리고 채도 안 달렸잖아. 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이러지? 여기 하나 했다가 또 스꼿스꼿 했다가 위로 점점 올라가니까요 마디마디 다 맺혀있습니다. 마디마디 다 달렸구나. 자 그리고 이거는 그날 뭐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런 환경적인 이유가 조금 있는 거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맨 처음에는 안 달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좀 달릴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거 오이가 왜 안 달리나 그랬더니 저번에 그랬잖아 자기가. 파종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아니 여름 오이는 여름에 잘 달린다고. 여름 오이 이름이 여름 오이잖아. 가시 오이가 이 오이가 이름이 여름 오이, 삼척 오이, 가시 오이 세 가지 이름인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름 오이잖아. 여름에 심어 먹는 오이를 갖다가 봄에 해갖고 파종을 해봐. 적응 못하고 덜 달리고. 자 이거는 다다귀 오이는 봄에 약간 서늘할 때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뜨거울 때 파종을 해서 심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름에 잘 안 달리는 오이인데 약간 추울 때 파종을 했어야 되는데 뜨거울 때 파종을 해서 그런다. 자 그런 이유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이가 웃긴다. 어? 이건 별개인데 아니 처음 이거 딸 때 청다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 그냥 우리끼리. 근데 지금 백다닥이 됐다. 맞아. 웃기지? 그러면 그때 뭐가 안 맞았던 거야 또? 나도 모르겠어. 온도나 뭐 이런 게? 모르겠어. 웃긴다 이거. 자 지금요 딱 보시면은 오이가 봐봐. 아 여기 이렇게 다닥다닥 달려서 자라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주 그냥 오이가 그냥 쭉쭉쭉쭉 늘어져서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쭉쭉쭉. 아 요거는요 제가 쭉쭉.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은 먹을 만큼 다 딸 수 있고요. 쭉쭉. 아 여기 거는 쭉쭉 지금 먹고 먹이 싹 죽고 늙어가기 시작하는데 이틀 후에 딸 거라. 아 지금 따기가 그래요. 양아친지 양친지. 자 저거 오이는 크지 않게 그동안에 물만 제대로 주면 진짜 우리 여보가 좋아하는 오이 양아치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요. 자 이틀 후에는요 얘네들이 금방 커요. 오이는 오이 자라듯이만 해라 되잖아요. 자 오이가 장마철 오이 크듯 그치 주렁주렁 달리고 또 여기에 또 아주 멋지게 달려있는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오이 또 심을 거예요. 그냥 과한장해는 거 나중에 오이 봐. 오이 천지 되는 거 여기. 아 또 오이 또 오이씨 또 봐야 되겠다. 제가 옷이 또 붙자면 그 자란 거 뭐 힘들어. 그냥 끝인데 그지. 자 지금까지 오이가 달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일리가 있어 없어. 그래요. 그지. 이거는 이 이유는 그냥 심어먹는 사람들은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밖에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오이 전문적으로 심는 사람. 안 달리는 게 없어. 언젠간 달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성에서 이 다닥이 오이를 심어서 팔고 싶은 사람은 신분들은 강원도에 가서 왜 사오겠어 오이를. 추운 데서 파종된 거를 사서 심어야 많이 달린다 그거 아니까 그렇게 계시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도 새로운 것을 또 배웠습니다. 내일 모레 오이 주렁주렁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